냄새 너무 좋아. 아니 진짜 모공 커버가 대박이야. 꾹 안 묻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파입니다. 여러분 추억의 레이카 니코보코를 아십니까? 요렇게 응팔에서 덕선이가 사용했을 정도로 80-90년대 인싸들의 패션을 책임졌던 그 니코보코에서 새롭게 남성 기능성 화장품 브랜드 무를 런칭했는데요. 기초부터 베이스 제품까지 다양하게 출시되었지만 오랫동안 무의 제품을 다양하게 사용해보면서 이거 하나만큼은 우리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다. 이거는 정말 입문용 선비비로 아주 딱이다. 이런 제품을 제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너무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이번에 인파와 무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꼼꼼하게 리뷰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출발. 자, 그럼 먼저 패키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제가 이렇게 좀 사용을 많이 해가지고 조금 더러운데, 여러분 니코보코 특유의 스포츠 브랜드 레트로 감성, 약간 이런 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이렇게 네이비 색상으로 남성 브랜드의 고급화 느낌으로 심플하지만 굉장히 잘 만들어졌죠? 뭔가 있어 보이는 디자인. 자, 여기 보시면 자외선 차단 지수가 써있는데 썬비비라는 제품 특징에 걸맞게 SPF 50 플러스 PA++++ 굉장히 높은 자외선 차단 지수가 포함된 그런 제품입니다. 제가 먼저 손등에 한번 올려볼게요. 이렇게 로션 바르듯이 발림성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리고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향. 향이 그 남자 화장품 특유의 그 인위적인 강한 향 있죠? 목욕탕 향. 그런 향이 아니라 약간 오렌지향, 그런 상큼한 향도 나고 되게 자연적인 허브향, 뭐 그런 향이 나요. 그래서 되게 상큼하면서도 프레쉬한, 발랐을 때도 산뜻한 향이 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자, 이제 얼굴에 한번 발라볼 건데 이 제품은 색상이 하나만 출시가 되었어요. 근데 무에서 남성들의 피부톤 비율을 분석해서 만든 제품이라 그런지 가장 대표적인 톤으로 만든 것 같아요. 저는 가장 일반적인 보통 피부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영상 보시면서 자신의 피부톤과 잘 맞을지 꼼꼼하게 한번 비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등에 이렇게 콩알만큼만 짜도 얼굴 전체 다 고르게 펴바를 수가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굴려서 먼저 반쪽에 한번 발라볼게요. 냄새 너무 좋아. 이거 보세요. 이렇게 뭉침없이 너무 고르게 잘 펴발라지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계속 입문용으로 딱이다 라고 계속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크림 바르듯이 발라주시면 돼요. 바르고 이렇게 두드려주면 약간 밀착력이 높아지니까 꼭 두드려서 마무리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반쪽만 발라봤는데 어떠세요? 딱 피부가 깨끗해 보이고 화사해졌죠? 근데 제가 반쪽은 아직 안 바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저의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짠! 퍼프입니다. 이거는 제가 뭐 이전 영상에서도 많이 보여드렸던 꿀팁? 이제는 뭐 꿀팁이라고 하기도 그렇네요. 이 퍼프를 이용해서 발라줘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손으로 바르는 것보다 저는 퍼프를 이용해서 발라주는 게 좋더라고요. 손에도 안 묻고 밀착력이 높아져요. 이렇게 좀 덜어주고 손에 묻은 거 퍼프에 덜어주고 이렇게 두드려주면 더 밀착력이 높아져요. 아 근데 이게 퍼프는 다른 회사 건데 무에서도 퍼프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참에 인파랑 무랑 콜라보로 퍼프 하나 만들게 되는 건가? 아니 진짜 모공 커버가 대박이야. 피부가 한 톤 톤업되고 모공이 싹 메꿔지니까 굉장히 피부가 깨끗해 보이죠. 네 여러분, 그럼 이제 총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제품을 여러분들에게 가장 추천드리고 싶었던 이유 중 하나였는데 바로 입문용 비비크림으로 아주 딱인 제품이다. 근데 그냥 비비크림이 아니죠. 선크림 기능이 들어가 있는 선 비비크림입니다. 얘는 선크림 기능이 있으면서도 부담스럽지 않게 커버가 되는 그런 올인원 제품이라 그동안 비비크림이나 파운데이션을 사용하고 싶었지만 망설여졌던 분들이 가볍게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한 제품이다. 그래서 제가 거듭 입문용으로 아주 딱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디테일한 총평을 좀 해보자면 제일 좋았던 점은 가볍다. 손등 테스트에서도 보셨듯이 굉장히 크림처럼 부드럽게 발렸잖아요. 이게 얼굴에 발랐을 때도 굉장히 부드럽게 발리고 제일 좋았던 거는 바른 후에 답답한 느낌이 없어서 제일 좋았어요. 자, 그리고 커버력 부분. 제가 매 영상에서 강조드리는 거지만 커버력이 빡
이런 제품만이 꼭 좋은 제품은 아니라는 거 이번에도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갑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피부가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고르게 톤 보정이 됐어요. 그쵸? 오히려 지나치게 커버력만 좋으면 화장한 티가 나서 이제 입문자 분들에게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그리고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모공 커버가 대박이에요. 이렇게 코 옆이나 코를 보시면 모공 사이사이가 굉장히 잘 메꿔졌죠? 그래서 굉장히 깨끗해 보여요. 그리고 이런 눈 밑 주름, 그리고 코 밑에 끼임 현상이 전혀 없어요. 이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겁니다. 자, 이번엔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은 색상이 하나밖에 출시가 안 되었던 점이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보통의 피부톤이고 다행히 제 피부톤에는 아주 잘 맞았어요. 얼굴이 동동 떠다니는 게 아니라 굉장히 톤업이 돼서 화사해 보이죠? 그러나 저보다 어두운 피부톤을 가진 분들이 사용하기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많이 어두운 분들이 사용하기에는 조금 밝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묻어남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이렇게 발랐을 때 굉장히 보송보송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땀이 많아가지고 끈적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송보송한 걸 좋아하는데, 한번 휴지로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꾹 눌러서 안 묻어나요. 근데 사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뭐 지금 영상 찍으면서 한 번만 사용해본 게 아니라 되게 오래 사용했어요. 몇 주간 사용하면서 묻어남도 없고 마무리감도 보송보송해서 좋았다는 점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얼굴에 기름이 많아서 유분 때문에 좀 고민이 많으셨던 분들이 사용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떠오르는 남성 브랜드 무와 함께한 썬 비비크림 리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는데요. 함께 진행한 영상이지만 아시죠 여러분? 제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의 구매에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